떡다섯이 멍하니 방 안에 갇혀 우두켜니 천지앙을 보고 혼자 속삭여. 너 지금 뭐해? 미래의 모순 되게 또 해가 뜨고 어두운 방 안에 발같이 고허무한 하루를 보내고 났어야 정신을 잃어. 꿈 안에서 마저 지독한 현실을 만나 소미가 빠져. 제발 이 악몽에서 누가 날 좀 깨워줘. 깨긴 아직 일러 실제화로 그려질 것 같은 스포일러의 발버둥 치다 눈을 떠보면 두 줄기에서 식은 땀이 주르르르 싸구리 겨피를 마시고 조림과 맞서 싸우려 투표하면 때려가며 시를 쓰던 10년 전 연필이 심어놓은 매일 자라던 중재 굳은 사람 말 꺼내지고 배부른 생각에 지배당하며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살아 잊어버린 나의 기대 빛을 잃어버린 별처럼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주인을 잃어 어디도 갈 수가 없는 버려진 개처럼 발가 벗겨진 임금님처럼 왜 항상 지금 하는 일에 떳떳하지 못할까. 아무리 레벨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쌓이지 않는 경험추와 멈춰버린 나의 스테이지는 제자리지. 넘쳐나는 래퍼스에 비례하며 좁은 무대 콜로세움이 되어버렸고 이것 뭐 퍽하면 넘어질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빛 되기는 경쟁 속에 마이크 대신 총을 쥐고 친구의 가슴을 겨냥해. 이젠 토론지 좀 그만해. 차라리 혼자가 낫다면 자신을 토닥거렸고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붙들고 액정에 침물을 물질 때까지 뺄 것도 뱉어. 주변과 소통이 단절된 채 로그아웃된 SNS 샘더 메시지는 패스. 결국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얻지 못한 결과물에 혼종 환자 보듯 가슴에 박힌 환역을 향해 화살처럼 싸대는 따가운 시선들. 이제서야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해야 하는 것들에 가려져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. 딜레마 실패가 너무나 두렵다. 내일이 온 게 무섭다.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하며 죽었다. 노트의 눈처럼 하얗던 속살은 개나리처럼 노랗게 물들어 버렸네. 추운 겨울이 가고 내게도 봄이 오려나 봐. 책상에 앉아서 불린 적 없었던 한 달째 연필들은 며칠을 못 버티고 몽땅 몽땅 연필이 되어 계절 지낸 꽃처럼 시들어가. 깎아도 나오지 않는 연필 심에도 끄적거리는 습관이 모두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순간을 나에게 안겨주겠지. 날 바라보는 몇몇 동경에 너비자 아무도 모르게 군장을 맨듯이 어깨를 짓누르며 오두가 더 어떻게 밝은 족쇄를 채워. 눈물을 흘려도 옆에서 닦아줄 사람 하나 없고 정신 차리게 궁상이라고 욕해줄 사람 하나 없네. 가진 거라고 몇 장에 구겨진 지폐와 슬픔에 젖어 타지 않는 심장 하나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된 이 노래. 성격은 점점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 채로 나리선 자존심에 패일까 이문 두들겨준 사람은 죄로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부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. 고작 3만 원이 없어서 연락할 수 없었고 차가운 저 것이 바닥에 앉아 쓴술을 넘겼네. 혼자 쓴술을 넘겼네.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. 정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? 대답해 O 아니면 X or No 아니면 Yes or 어차피 정답은 뻔해. 결국엔 Paradox. 아무 때나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너에게 어깨를 빌려줄게. 어때라며 물에 빠질 친구를 한 손으로도 충분히 세.